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주라기 공룡이라고 하는 맵인데요. 여기에 입구부터 아기 공룡이 저를 맞아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라기 공원. 공룡이다. 공룡과 함께 탐험할 수 있는 야외 탐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룡 탐방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공룡은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 있는 이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뭐냐면요, 돌리예요. 돌리 아세요? 내 친구 돌리는 아직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초능력을 쓰는 슈퍼 공룡입니다. 어른이 되면 이렇게 목이 길어지는데 아기 때는 되게 짧은 이상하게 생긴 공룡이고요. 다음 공룡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머리에 핸들이 붙어있는 핸들고 핸들사우루스예요. 이 친구는 여기 등에 타가지고 핸들로 오토바이처럼 조종을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그런 탈 것이 되는 공룡이고요. 아, 그리고 이 친구는 등에 못 타요. 왜냐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있거든요. 저렇게 솟아있어서 저기 앉는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못 앉고 여기에 앉아야 돼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근데 앉아도 등에 이렇게 등에 찔려가지고 등이 이렇게 콱 해가지고 반으로 콱 아주 이렇게 콱 어떻게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면 안 되는 아주 나쁜 거는 톱사우루스고요. 등에 톱이 달린 톱사우루스예요. 이 친구는 자동차도 있잖아. 친구야, 나도 태워줘. 싫어. 나도 태워줘 친구야. 교통사고. 저기 신고해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이번엔 여기 해양사우루스인데요. 네, 해양사우루스는 바다에서 나오는 공룡입니다. 이가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롭죠. 해양사우루스들은 돌고래 사우루스라고도 불려요. 전부 다 제 멋대로 하는 거라서 믿지는 마세요. 돌고래 사우루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공룡이 지금 뭐야, 여기는 익룡이다. 익룡전이에요. 익룡전. 이 친구 정신 차렸잖아. 티도라. 이 친구 이름은 티돌이에요. 티돌이. 티라노사우루스. 미니 티라노사우루스라서 티돌이에요. 난 햄버거 안 먹어. 그럼 뭘 먹니? 나는 돼지고기를 먹어. 안돼! 돼지고기를 먹는데요. 티돌이 하는 친구가 될 수 없겠어요. 이 익룡사우루스인데 익룡이 이제 닭? 익룡이 진화해서 닭사우루스. 그래서 일부 닭사우루스라고도 불리고요. 다음은 여기 이제 꼬리사우루스. 얘는 뭐냐면요, 꼬리가 굉장히 사시가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저 꼬리로 사냥감을 콱 쳐가지고 콱 꽂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먹느냐, 둘이 같이 다녀야 돼서 혼자서는 못 먹거든요. 왜냐면은 요거 꼬리를 돌려서 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꼬리를 돌려서 입으로 못 집어넣거든요. 몸이 좀 뽕뽕하기 때문에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잡은 거를 교환해서 먹여주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사회를 갖고 있는, 등에는 가시 때문에 다른 곳이 덤빌 수가 없죠. 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가시가 따가우니까. 좀 하얀색 저 변조. 이거는 트리케라톱스예요. 트리케라톱스. 일명 이제 코뿔소의 조상. 코뿔사우루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저기 보면은 굉장히 뿔이 세 개죠. 그래서 박치기 하면은 얘도 혼자서 밥을 못 먹습니다. 박치기에서 뿔에 딱 이제 사냥감이 꽂히면은 나눠 먹어야 돼요, 친구랑. 친구야, 우리 서로 밥 나눠 먹자 해가지고 너 먹고 찹찹찹, 그다음 나 먹고 찹찹찹,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번갈아가면서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굶을 수가 있어. 그래서 공룡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멸종해버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얘는 앞다리가 굉장히 짧죠. 닭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조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 잘 봐요. 잘 보면은 조금 비슷하긴 하죠. 여기 날개 달리고 다리, 닭다리, 맛있어. 이 친구, 넌 아니야, 친구야. 넌 전혀 다르게 생겼어. 쟤는 이상한 회색 줄무늬 사우루스? 왜? 해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나오는데, 팔이 굉장히 짧고 앙증맞아요. 얘는 사실 귀여운 친구가 아니었을까? 네, 닭이래요. 닭사우루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랩터.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는 아주, 얘네가 굉장히 포악하고 무시무시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랩터를 만나신다면은 조심하세요. 아주 랩터사우루스 무시무시한 친구들이거든요. 자동차가 있네. 자동차 타고 한번 가볼까 이제? 자,
다 도는 것 같은데 끝 아닌가? 아니다. 저기 이제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안전한 주라기 공원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안전한 주라기 공원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주라기 공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튀돌이다. 오 저기 지금 발이 보이시죠? 살아있는 공룡들 만날 준비 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공룡의 세계로 데려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공룡, 오, 발걸음 소리, 오, 살려주세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언제나 영화에서와 똑같이 탈출했어요. 여기 이제 숨어있으면 공룡은 나를 못 보고 지나갈 거예요. 풀숲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숨어서 햄버거 먹고 여기서 탈출한 거였구나. 이거 발톱 자국. 발톱 자국이에요, 이거. 예, 그 긁은 자국이에요, 저 발톱 자국. 쟤 껴서 못 나오네, 저 친구. 똥땡이 사우루스. 어디서 공룡 울음소리가 살짝 들리긴 하는데, 어디서, 여기 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잠깐만, 여기도 또 우리가 있었잖아. 요 우리는 바로 무슨 우리냐. 저 시꺼먼, 유공룡 이거. 소리 왜 이렇게 커? 요거다, 요거. 딱 본 게 베놈 사우루스예요, 쟤는. 베놈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베놈 바이러스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베놈 사우루스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스파이더 사우루스라고도 부를 수가 있죠. 아주 시기한 공룡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운이 굉장히 좋으셨네요. 아무나 못 보는 공룡이거든요. 굉장히 시끄러. 이 친구 왜 이렇게 시끄러? 조용해 친구야. 냠냠냠 햄버거. 햄버거. 저기는 또 무슨 사우루스가 있을지 일단 우리의 안전에 닫아놓고. 이 친구가 베놈에 감염이 돼가지고 랩터거든요. 문 열어주세요. 얘는 이제 그 문을 굉장히 열어달려면 지금 이거를 끊으려고 쇠사슬을 끊으려고 지금 100년 동안 지금 칵칵 찍고 있는데 흠집도 안 나요. 왜냐? 쇠니까 당연히 강철이니까 흠집도 안 나지. 다음 요거는 퍼롱 사우루스다. 와 퍼롱 래퍼 블루 래퍼 래퍼 블루 종이에요. 얘는 파랍니다. 굉장히 파랗고요. 굉장히 이제 체온이 굉장히 낮아요. 체온이 한 50도? 체온이 50도면 굉장히 높은 거구나. 5도? 5도에요 5도. 그래서 펄해졌어요. 네. 저 체온입니다. 도마뱀들은 냉온 동물이라서 체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다음 한번 가볼까? 뭐야? 여기 앞에 사람이 있어. 너무 무서워. 이 공룡은 너무 무서운 공룡이야. 나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친구야 왜 그러니? 나 너무 무서워서 체온이 마이너스 50도가 돼버렸어. 여기서 뜨거운 불로 몸을 녹이고 있어. 그렇구나 친구야.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볼게. 이거는 티라노인데 티라노사우루스 아까 보지 않았나? 카트잖아. 공룡 카트라이드. 공룡을 카트를 타면서 볼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그런 새로운 시도거든요. 저기 있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의 달리기 속도는 시속 500k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뛰어서는 절대 못 도망가는 거예요. 고장나서 카트 대충 만들었어요. 너무 달린다. 봐봐요. 와 엄청 빨라. 나보다 훨씬 빨라. 떨어지면 절대 못 살아나는 거야. 티라노와 달리기 시합. 티렉스. 좀 근데 생긴 게 좀 더 무섭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일반 티라노랑 조금 다르게 생긴 티라노인 것 같기도 하고 정상적인 티라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무섭게 많이 무섭게 생겼는데 열심히 도망쳐가지고 도망쳐. 보상이 있네요. 따란. 여러분 됐고 요거 밟으면 이제 되는 건가? 저기가 공룡까지 변신도 할 수 있네. 역시 다 깨니까 엄청난 게 있어. 와 헬리콥터도 부를 수 있고 공룡 변신할 수 있고 여기 아까 그 미니 티라노 요거 티돌이 여기 있었구나. 랩터 있고 변신. 여기 이거 그거 아니야? 스폰지밥에 여기 공룡이 스케이트보드도 탈 수 있고 스케이트 타는 공룡 보셨어요? 처음 보시죠? 스케이트 보드 타는 공룡도 뭐지 이거? 뭐야 저거? 저거 보자고.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공룡 구경해 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